sort of things forgotten. Just a storm for all you wanted. Look a storm for what will not be. All you thought was dead. Don't storm, don't think about it. Let the storms become your mountain. Let them go the night you doubted all those thousand cares. Softly now through the towns in the dark. Softly be led by the clouds and the stars. When the distance is grown, when the wind starts to blow, something whispers from afar, there's a home in the heart, another heaven. There's a time for everything, there's a song for every dream.저희는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춥지만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정말요. 뜨거움이 느껴지는 그런 정말. 날씨인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옷을 또 춥게 입었어요. 네. 다른 분들보다 좀 춥게 입었는데 아, 저희가 드디어 제주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아시는 것 같은 느낌, 어제 콘서트에서도 봤던 느낌이 있는데 저희는 작년 JTBC에서 나왔던 팬텀싱어 두 번째 시즌에서 우승했던 크로스오버 그룹입니다. 네, 멤버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포레스텔라에서 베이스 파트를 맡고 있는 고우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레스텔라에서 테너 그리고 소프라노 영역을 맡고 있는 강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레스텔라에서 테너를 맡고 있는 조민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이자 포레스텔라에서 다양한 음역을 맡고 있는 배두훈입니다. 네, 방금 들으셨던 곡은요. 저희 아주 신비로운 느낌의 곡 마이 에덴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곡 더 들려드리고 얘기를 진행할까 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곡과 그리고 이눈 알트라 비타 또 다른 삶에서라는 이태리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대란 사람 허락도 없이 왜 내 맘 가져요 그대 때문에 난 힘겹게 살고만 있는데 그댄 모르잖아요 알아요 나는 아니란 건 눈길 줄 만큼 보잘것 없단 건 다만 가끔씩 그 적은 미소 여기 내게도 나눠줄 순 없나요 비록 사랑은 아니라도 언젠간 한 번쯤은 돌아봐 주겠죠 한없이 뒤에서 기다리며 sulla vita
라며 서라보런다. Io ti costruirò una casa e poi ti servirò come un altare. Io ti insegnerò ad andare come vanno via gli uccelli. "환호성이 여러분!" 아, 벌써부터 추위가 가시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추워. 잠시만 손이 너무 추워. 자 여러분 아 그 방금 들으셨던 곡은요 저희가 올해 슈가맨 두 번째 시즌에 나가서 팀 선배님의 곡을 재해석했던 사랑합니다라는 곡과 그리고 저희가 팬텀싱어 결승전에서 불렀던 이누날드라비타 또 다른 삶에서라는 곡인데요. 굉장히 멜론에 있으니까 하트도 누르시고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은 음악이에요 여러분. 참 별꼴이네요 제가 다. 자 아니 혹시 제주도 입이 마르신 것 같은데 시원한 물 좀 주세요. 네. 오늘 여기가 지금 어디죠요? 여기 어디죠? 제주도요. 제주도에 여기가 어디죠? 뭐라고요? 네, 여기는 원도심입니다, 여러분. 한 분도 맞추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원도심이 페스티벌이에요, 오늘. 네, 원도심이 와랑와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와랑와랑이 오세요라는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같이 좀 따라했으면 좋겠거든요. 원도심이 하면 우리 지금 한번 해주세요. 원도심이 와랑와랑. 아니 너무 낮아요. 지금 여성분들이 많아서 조금 더 높여주세요. 원도심이 와랑와랑. 아, 그럼 요걸로 와랑 와랑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원도심이 와랑 와랑. 아 조금 더 커야 될 것 같은데. 자 원도심이 와랑 와랑. 아 한 세 번째 하면은 이게 열기가 더 오를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목을 긁어서 왁창법을 한번 더. 자 아니면 소프라노처럼 우렁. 자 원도심이 와랑 와랑. 아 됐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아 저희가 좀 준비물을 좀 가지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어디 가세요? 뭘 준비하셨길래? 잠깐 기다려. 집에 가시는 거 아니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순서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아, 저희가 이제 또 크리스마스가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이걸 어떻게 키죠? 신문물이라. 아 이건 제가 킬게요. 네. 네. 그리고 이거는 형호님이. 자 이거는 우림 씨가. 아 굉장히 강풍이 불고 있네요. 자 여러분 저희가 아이돌 같이 미모도 괜찮고 키도 괜찮고 목소리도 좋은데 아이돌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 스텔라라고 합니다. 이번 어제도 불후의 명곡에 나왔었는데요. 아유. 모자가 좀 작네요. 이게. 아, 이렇게 얹어서 쓰고 하면 돼. 너무 얹었나요?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아서 저희가 원도심만을 위해서 준비한 캐롤이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들께 캐롤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모자가 좀 준비되면 됐나요? 네. 여러분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외쳐주시면 캐롤 시작할게요. 여러분
Just like the ones I used to know. Where the treetops glisten and children listen to hear sleigh bells in the snow.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원도심 페스티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다고 해요. 맞아요. 럭키 드로우가 준비되어 있죠. 네. 아 저는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고 믿고 있어요. 아직도. 아 그래요? 네. 오늘 저는 집에는 빨리 못 들어가겠지만 집에 들어가면 제주도 흑돼지를 선물로 받고 싶다라고 쓸 거거든요. 문 앞에. 아 살아있는 흑돼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좋기도 한데 네. 익혀져 있으면 더 좋기도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거기에다 전복까지 함께 해가지고 먹으면 너무 좋거든요. 저 항상 제주도에 오면은 그렇게 먹고 가요. 맞아요. 제주도에 정말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죠. 여러분들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네 많이 드신 얼굴이에요. 아. 지금 굉장히 밝고 푸짐한 느낌이고 맞습니다. 오늘 그리고 추운데 이렇게 오랫동안 계셨으면 끝나고 나서 꼭 맛있는 걸 드셔야 이 감기 안 걸리고 그리고 건강을 잘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 먹는 걸 하다 보니까 푸짐하다는 표현 썼는데 자. 아니었던 걸로. 자, 이걸 한 명을 뽑는데 이 한 분은 앞으로 나오실 필요는 없고요. 좀 이따가 운영진 본부에 8시까지 가셔서 롱패딩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원하는 브랜드를 본인이 고를 수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고를 수 있다고? 아니요, 네. 랜덤. 아 랜덤이에요? 랜덤 여기에 계신 상가 중에 한 곳 모르겠어요. 아 네. 어쨌든 롱패딩. 네. 자 우림 씨가 한번 골라주세요. 제가요? 네. 과연? 여러분 절대 짜여진 거 없습니다. 네. 그래 보여요. 네. 자 뽑았습니다. 자 뒤에 자리 네 자리를 네. 이름과 함께 불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이거 글씨를 알아볼 수가. 자. 성은 지 씨고요. 네. 지혁진 님이고요. 3740 지혁진 님입니다. 3140인지 3740인지 모르는데 여기 계시나요?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 주시겠어요? 아. 아, 패딩을 네, 이런 네. 알겠습니다. 받아갈 수 있는 네. 아, 다시 아, 네. 다시 아니요. 네, 아니요. 아, 아니에요? 네. 네. 아, 저희가 좀 아. 진행이 더디죠. 죄송합니다. 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지혁진 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다음 곡을 위해서는 이걸 잠깐 벗을까요? 네. 그렇죠. 네 다음 곡은
다음 곡은요 굉장히 진중한 곡을 부를 거라서요. 아 근데 사실 이 와중에 지금 가슴이 너무 뜨거워요. 왜요 왜요? 아 지금 너무 아 언제 또 하나 숨겨놔가지고 제가 정말 뜨거운 가슴을 가진 아우 멋있어요 멋있어요. 아 목소리도 멋있고 네 오늘 우림 씨를 보게 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입덕할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올 한해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 네 번 출연을 했는데요. 아마 다음 주에 나오는 왕중왕전에도 출연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녹화를 마친 상태이고요.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바로 다음 곡으로 불러드릴 곡은 저희가 처음 출연했을 때 무려 4연승을 거두었던 곡인데요. 현인 선생님의 신라의 달밤이라는 곡 저희가 재해석해보았습니다. 그럼 신라의 달밤 듣고 오겠습니다. 멈추어라 고요한
오늘 원도심이 와랑와랑에서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입니다. Sweet Dreams라는 곡인데요. 다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라고요, 여러분? 원도심의 힘이 엄청납니다. 맞습니다. 다들 물 좀, 목 좀 축이시고요. 네, 아 2018년 한 해도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마무리 멘트 부탁드릴게요. 아, 네. 이렇게 멀리 또 제주도에까지 와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공연을 함께 해주신 많은 여러분들과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 한 해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더 따뜻한 2019년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용필 선배님의 바람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릴까요? 네, 지금까지 저희는 볼의 스텔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감사합니다. 볼의 스텔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